안녕하세요. 홈캔디잉 백과의 태우입니다. 피디에요. 자, 오늘은 페퍼민트 리큐르 아이스 101을 맛보고 칵테일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후! 민트파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리큐르죠. 일반적으로 페퍼민트 리큐르 하면 이렇게 불수나 디카페에 나오는 이런 리큐르가 있는데요. 급이 다릅니다. 진짜. 이거 구할 수 있는 분들 꼭 구하세요. 알코올 함유량은 10이니까 뭐? 50.5%! 그렇지. 알성비도 최고다. 바로 맛! 오이씨! 가자 가자 가자구! 아 이건 털어넣어야 되는데. 아 50.5%이기 때문에 안 얼어요. 냉동실 보관하시면 되고요.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입에 딱 털어넣으면 시원함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냉동 보관. 진짜 발끝까지 시원해져. 우와 녹진하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이게 지금 이렇게 끈적거리는 게 냉동실에 보관해서 더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달달해서. 그렇지. 리큐르니까. 변해 PD! 와또이 PD! 뭐 레그 볼 필요 없죠. 색은 살짝 초록빛이 어느 정도 난다. 딱 그 정도예요. 약간 푸른빛. 응. 살짝 푸른빛. 아 맛있겠다. 자 향 맡아볼게요. 알코올은 하나도 안 차요. 요 불수나 디카이퍼의 그 페퍼민트하고 느낌이 다릅니다. 페퍼민트가 그렇게 진하지 않고요. 향긋하게 나요. 그리고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바카사탕. 어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니까 페퍼민트가 그냥 서양 바카를 생각하면 되거든? 자 수룩! 참고로 저는 페퍼민트 싫어하는데요. 얘는 좋아합니다. 와 진짜 맛있는 바카사탕 먹는 기분. 술맛 1도 안 나고 달달한데 그 단맛이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? 깔끔해요. 진짜 입에 입하고 먹는 김은 술맛이 전혀 안 나요. 근데 어디서 느껴지냐면 뱃속에서 따뜻해져요. 와 알코올 함유량이 55%인데 이 정도 안 나면 얘 사기치는 거 아닐까?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술 맛이 안 나. 아까 태용이가 말한 것처럼 바카사탕 맛이 나서 민트를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맛이. 페퍼민트를 싫어하는 태용이가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리큐르에 비해서 그렇게 단맛이 그게 막 튀어 나오지도 않아요. 되게 깔끔한 단맛? 사탕보다 덜 달아요. 오, 맛있는데? 처럼. 지금 이제 칵테일 두 개를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. 아이스101 홈페이지 가면 이런 칵테일을 만들라고 레시피가 쭉 있어요, 비리. 근데 보니까 마음에 들 레시피가 없어가지고 첫 번째 칵테일은 비틀어서 만들 거예요. 용들 그 전에 얼음 지울게요. 네. 아 근데 알코올이 느껴지는 게 목이 따가워. 따갑다고? 살짝. 병이 차가워. 이봐. 오. 완전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자, 아이스 101 1온스 에너지 드링크 뜨거운 육 반만 채울 거예요. 사이다 마지막 애플민트 가니쉬 101 아이스밤 완성했습니다. 간단하죠? 자 1대 있으니까 간단하게 스텝 주시고요. 그라이 피디! 왔다 이 피디! 한잔할까? 에너지 드링크 향이 너무 많이 나는데. 오! 맛있다. 맛있지? 아 비트기 장인. 맛있다 맛있다. 난 에너지 드링크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. 응. 근데 그 단맛을 어떻게 상쇄시켜주네. 자 저도 맛볼게요. 슬룩. 진짜 향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향밖에 안 난다. 민트 향도 그렇게 막 나진 않아요. 이게 끝에서 민트 향이 은은하게 지나가네. 레시피가 뭐였냐면 두 개가 비튼 게 한 개는 사이다랑 얘 넣는 거고 하나는 에너지 드링크랑 얘 넣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었거든. 진짜 잘 어울린다. 이거 여름에 먹으면 진짜 좋겠는데? 여름에 먹으면 완전 속이 시원할 것 같아. 이거 지금 아이스 101 때문에 뒤에 시원한 느낌이 더 많이 살아나. 그러니까 그냥 하이볼을 먹을 때보다 더 시원한 느낌? 와 있는 분들 꼭 만들어보세요. 나머지 재료 간단하죠? 감추. 오 맛있어. 자 이 PD 먹고 있어. 와우 두 번.
번째 카테. 페퍼민트다. 그럼 뭐? 그래스호퍼. 그렇죠. 페퍼민트면 그래스호퍼죠. 자, 쉐이커에 얼음도 맞고요. 우리가 아는 그래스호퍼는 페퍼민트 1, 화이트 카카오 1, 그 다음에 우유 내지는 생크림 1. 1대 1대 1로 하면 되는데요. 지금은 약간 비틀었어요. 아이스 101, 1. 오, 얘가 얼어가지고 미끄러워. 못 잡겠어. 조심해. 깨면 안 돼. 페퍼민트. 얘는 색 내주는 용도예요. 2분의 1. 아이스 101은 페퍼민트 고치기야? 아이스 101만 가지고 글래스포를 만들면 글래스포 아니지. 색깔이 안 나와. 화이트 카카오 1. 아이스. 생크림 1. 아이스. 자, 지금 필요한 건 뭐? 쉐이킹. 자, 폭풍 쉐이킹 가볼게요. 아, 요새 왜 안 웃어주냐는 분 계시더라고. 아, 그래요? 자, 칵테일 글라스에. 글래스포 완성했습니다. 10초! 너무 화분 같은데? 아, 그래? 일부러 이쁘라고 쿠니스도 갔는데? 이 밑에 두 개만 쓰거나 이 위에 것만 쓰거나 그래. 왜? 딱! 어? 있어 보이잖아. 아, 참고로 저는 민초파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맛있다, 맛없다 보다 기존의 글래스호퍼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정도로만 얘기할게요. 참고로 이 PD는 민초파예요. 민초! 가라 이 PD! 왔다 이 PD! 좋아 좋아. 얼마 전에 이상한 민초 먹고 속상했었어. 아, 그 이상한 민초 여기 보시면 돼요. 훨씬 더 깔끔하고 페퍼민트 맛이 좀 더 고급지게 나긴 하는데 솔직히 초록색이 안 나왔어도 됐을 것 같아. 아, 근데 왜 그러냐면 글래스호퍼에서 초록색이 빠지면 안 되지. 알비노일 수도 있잖아.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. 갈아태용이! 자, 맛보겠습니다. 슬롯! 이 PD 말 그대로예요. 기존의 글래스호퍼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요. 향이 훨씬 더 좋아요. 맛도 좋고. 태용이도 이제 민초파 하자. 기존의 글래스호퍼보다 분명히 맛있는 거 맞는데 저는 민초파가 아니에요. 이 초코맛이 내 입맛에 안 맞아. 내 입맛에 안 맞는 거 맛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. 근데 민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꼭 만들어보세요. 무척 맛있을 거예요. 아, 근데 아이스 101을 뭔가 타먹기는 좀 아깝지 않아요? 난 저 자체의 맛이 너무 좋아서. 나도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그냥 먹는 게 워낙 맛있어가지고. 내 생각에 그냥 먹거나 탄산수를 넣거나 하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. 아까 같은 거. 딱 그 깔끔한 맛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. 자, 이PD 하고 싶은 얘기. 메로나님 고마워요. 올 때 메로나님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아이스 101 사고 싶다는 생각 드시나요? 될 거예요. 민트. 그렇다면은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피디 인수! 용망! 나갈게요! 민트!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인정. 샤워하고 나와서 샷을 털어 먹으면